네, 오늘의 발표 주제는 다양한 세계관의 출현과 이에 따른 지식재산의 충돌과 조화 사례, 그리고 카피 뉴트럴입니다. 뒤에 건가요? 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나왔네요, 얘가. 저는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중간 경계인 카피 뉴트럴을 꿈꾸면서 SK텔레콤 법무그룹 IPR팀에서 특허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술뿐 아니라 메타버스, UAM, AI 등 최신 기술을 열심히 좀 팔로우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특허 관리 확보를 하면서 회사의 오픈소스 관리 담당자로서 오픈소스 리뷰 보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참고로 SK텔레콤은 작년도에 통신사 중 최초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ISO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한 바 있고요. 간혹 제가 창피하게 나뉘지만 이분 좀 닮았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취미는 제가 참 자긍공을 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공, 당구공, 골프공까지 상당히 좀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점심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졸리실까 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의외로 오늘 발표하는 장소가 상당히 좀 춥네요. 제가 어디 가서 들은 얘기인데 점심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졸리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많이 춥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요. 그다음 한번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골프 용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사실 우드 1번의 별칭입니다. 그리고 우드 2번의 별칭은 브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 4번의 별칭이 버피. 그리고 우드 5번의 별칭이 클리크이고요. 우드 7번의 별칭이 헤븐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자, 그러면 우드 3번의 별칭은 뭘까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3번 우드의 별칭은 스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가장 중요한 샷은 다음 샷이다라고 하는 벤 호건의 명언을 좀 적어 놨지만 사실 저희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고수의 샷은 본대로 간다. 그렇지만 하수의 샷은 걱정한 대로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의 차례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세계관, 게임의 세계관, 그리고 디지털 맵, 가상 토큰의 세계, 기술의 가속화에 따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활용, AI and 메타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한번 엊그저께 검색을 했더니요. 세계관으로 검색을 했더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파, 투바투, 롤, 마블, SM. 저도 투바투라는 건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봤더니요. 2019년 봄에 데뷔한 다국적 보이그룹이라는데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회사의 그룹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혹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에스파 세계관과 SM의 세계관은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는 에스파의 세계관이 있어서 참고로 에스파 그룹의 멤버는 4명이 아니라 아바타까지 포함해서 8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상당히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세계관도 요즘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마도 초등학교라는 단어보다는 국민학교가 더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회수권, 토큰 써보셨고, 카세트 플레이어, 그리고 CD 플레이어를 다뤄보신 분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동네에서 당근하실 때는 현금으로 현찰박치기 하시는 분들이 더 편한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국어사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세계관이란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유니버스에서 뭐 마블 유니버스, 마블리 유니버스 등등의 얘기가 좀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연관 검색을 좀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블 세계관, 이분법적 세계관, 화이론적 세계관부터 해서 노자의 수나눈 누적 세계관까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뭐 예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화이론적 세계관은 중화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뜻으로
조선의 세계관과 대외정책의 근간이 된 사상이다 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순환론적 세계관은 만물은 순환한다. 그래서 불교가 가장 대표적으로 순환론적 세계관을 가진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전통적인 세계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게임의 세계관에서 혹시 어떤 이슈가 한번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검색을 해봤더니 게임 세계관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게임의 시나리오를 이루는 시간적, 공간적, 사상적 배경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1994년도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발매한 월드 오브 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인간 얼라이언스와 오크 호드의 대립을 그린 중세 판타지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버전마다 그 게임의 세계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최근에 출시된 2020년 11월에 출시된 워크래프트 확장판에서도 역시나 세계관을 잘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의 세계관에서 혹시 이슈가 됐던 게 하나 있는데요. 특정 게임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크루를 운영하는 분이 또 다른 크루를 운영하는 분에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지식인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계관 자체는 표현의 결과물이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예시를 9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등등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은 세계관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세계관과 같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크루를 결성해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작품, 창작의 결과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좀 판단을 해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번 8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만화 열혈 강호의 IP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이 저작권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열혈 강호가 이제 1994년에 첫 연재된 이후에 지금 만화, PC게임, 모바일 게임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기 IP인데요. 원작자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열혈 강호 IP를 활용해서 플레이 투 이, 플레이 투 언, 피 투 이, 즉 돈 버는 게임이죠. 이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룽트코리아는 자신들이 모바일 사업권을 확보했는데 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하는 게 안 되냐, 우린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분쟁에서의 주요 쟁점은 모바일 게임 사업과 블록체인 게임이 모바일 게임의 한 종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게임에서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고 게임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과연 허락받은 저작권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을 검색하고 생활을 연결하는 디지털 맵 구축 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한번 있었는지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구글에서 검색한 서울시청의 정보이고요. 오른쪽은 네이버에서 검색한 서울시청 정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디지털 맵 내에 사용자가 요청한 공간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지도에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워크넷,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직접 접속해서 그 검색 결과를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부 관리 툴에서 각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크롤링해서 노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등록해서 개선 방법을 사용한다면 디지털 맵 구축 과정이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을까 한번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같이 검색 결과 수집에 대한 정책을 밝히면서 크롤링을 금지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 따른 판단을 한번 좀 보자면은
크롤링을 통해 개별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수집하여 관련 정보들을 POI 정보에 반영하는 것은 저작권법 93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이고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판단은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 디지털맵 관련된 저작권 사례가 2015년에 티맵 관련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국내에서 발생한 디지털맵 저작권 관련 공방의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슈가 됐던 것은 디지털맵에 포함된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컨퍼런스가 열린 프라자 호텔 자체를 프리지 호텔 또는 프리자 호텔 같이 약간 변형을 해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담당 회사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직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또 하나의 이슈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 Non-Fungible Token이 등장하면서 이쪽에서 또 저작권, 상표권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스탁X라는 이제 리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한정판이라는 타이틀로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좀 자극하면서 MZ세대가 재테크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볼트 NFT라는 NFT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운동화를 소유하는 일종의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볼트 NFT를 통해서 구입을 한 이후에 실물을 수령하고 싶을 때에는 가지고 있는 토큰하고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문제점은 상당히 엄청난 관심으로 인해서 정가 12만 원짜리 운동화가 심지어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팔린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여기에 등록된 제품 대부분이 나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스탁X와 공식 판매 계약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켰고 과도한 가격과 불명확한 구매 방식으로 나이키 제품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나이키는 스탁X를 상대로 뉴욕 맨하튼 연방 지방법원에 상표권 사용 금지 및 피해 보상 그리고 판매 중지를 요청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NFT가 등장하고 시장이 커지면서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등록해서 판매하는 그럼으로써 원 소유자와 그리고 저작권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경우 가상세계용 상표 등록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은 가상세계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고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가상세계에서도 모조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또 특허청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조회하는 사이트를 한번 좀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상표를 출원할 때 상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표가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상표가 등록이 되더라도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표권의 효력이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업에만 효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디스 국제 분류에 따라서 상품은 1류부터 34류, 서비스업은 35류에서 45류까지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 상품 분류 코드, 또 제38류는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42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포함하는 상품 분류 코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검색해둔 것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상품 및 서비스업을 제공하고자 할 때 당연히 제9류, 제38류, 제42류 등을 포함해서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향후에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 오픈 메타시티라는 곳에서도 한번 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아파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상표법으로 제동을 걸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실 세계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한 등록 상표가 있는데 가상 세계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상 세계 상품은 디지털 이미지일 뿐이기 뿐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 상품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픈 메타시티라는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와 거의 동일한 아파트 브랜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서 아파트 브랜드를 가상 세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겠다라고 출원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반가사유상 굿즈를 NFT로 등록해서 판매한다. 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나리자 상 자체를 NFT로 판매한다. 그리고 최근에 축구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판매한다 할 때 과연 원저작자 또는 판매자가 어떤 이슈를 일으키게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맞추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일단 정답은 2번 UAM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퀴즈는 기술의 가속화 오픈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좀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SK텔레콤에서 과학의 날 특집으로 미래를 이끌 혁신기술 10가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실 10가지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거의 10가지 정도로 아마 맥락이 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AI 반도체, 사피온, 비전 AI, 랭귀지 AI, 로보틱스, 양자 암호통신, 5G, MC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요. 아마 조금 더 보시면 아마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UAM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AI 분야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베스트 7 프리 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구글의 텐서플로우, IBM 왓슨, 토치. AI 분야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또 오픈 소스 라이센스로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분야, 기술 분야일 수 있는데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MEC는 지금 5G 시대에서 통신망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 단말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컴퓨팅 환경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구간을 줄여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자율주행, AR, VR 서비스, 원격 로봇 제어 이런 곳에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MEC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MEC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MEC에서는 버추얼 머신이나 컨테이너 관리를 위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오픈스택, 쿠버네티스가 사용되고 있고요. 리눅스 파운데이션, 아크라이노 프로젝트 또는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엣지 컴퓨팅 그룹의 에어쉽, 스타링 X 프로젝트 등 여러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MEC 인프라의 주요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UAM이란 단어는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를 이끌 혁신 기술 중 하나로서 UAM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지금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저희 SK텔레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을 플레이어 중심이 아니라 UAM에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로서 한번 좀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항자는 운항자의 역할, 그리고 버티포트의 역할, 그리고 교통 관리하는 역할, 운항 지원 정보 제공 측면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UAM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UAM 자체가 개념 정의를 마친 지 얼마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교환할 데이터를 지금 정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UAM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항공산업이 늘 그러듯이 시스템들 하나하나가 신기술의 집약체이면서 거의 대부분 플레이어들이 각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매우 폐쇄적인 영역이라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의 고유 정보와 권리는 보호하면서 UAM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선택적으로 투명하게 공유하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 교통관리 서비스 공급자 간 상호 운용성이 중요한데요. 상호 운용성에 대한 연구는 나사의 NCX3에서 수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인터 USS 플랫폼 프로젝트로 있는데요. UAM과 관련해서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SK텔레콤에서도 당연히 아파치 라이센스로 공개된 인터 USS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UAM의 상호 운용성에 대해 공개 연구 진행 중인데요. 회사 내부적으로 전략은 연구 결과물은 아파치 라이선스로 해서 카피 레프트화하고 그리고 특허 권리로서 카피 라이트화해서 양면의 그 뭐 칼날의 양면을 모두 다 받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아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AI 윤리까지 한번 좀 제가 다뤄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소셜 딜레마에 대한 이슈가 한번 더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말에 한번 이슈가 됐었죠. AI 챗봇의 개인정보 유출 이슈 등으로 해서. 그래서 AI 기술의 특징을 맹모 삼천지교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AI 자체를 세심하게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게 AI 윤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AI 윤리 기준을 제정해서 공개한 바 있는데요. SK텔레콤도 AI 기술과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정리한 게 SK텔레콤의 AI 추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재단 같은 곳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와 같은 프로그램 발표하면서 개발 관련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요. MS, 구글, 뭐 어떤 글로벌 기업도 AI 윤리와 관련한 자동화 도구를 오픈소스 또는 상용 도구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워낙에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다양한 세계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론 머스크는 과연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 이미 답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부터 출발해서 테슬라, 비록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조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정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도지코인, 비트코인까지 해서 모든 일론 머스크의 사업의 방향은 화성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화성으로 가서 온실가스 없이 쓰는 자동차를 갖고 탈중앙화된 화폐를 사용해가지고 화성에서 인류가 살아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현장에서 혹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손 흔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세요. 네, 현장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가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텔레콤의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이 카피레프트를 운동한 경험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즉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을 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개인, 단체, 회사가 아마 찾고 있는 방향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SK텔레콤에서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카피레프트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데보션이라는 디벨로퍼 오션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답을 드리면은 개발자 SK 내부의 개발 문화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그리고 또 외부의 개발자들하고 소통하는 디벨로퍼 릴레이션 채널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속해 보시면 저희가 실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블로그 형식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영 제너레이션 영 디벨로퍼들하고 같이 함께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개발 방향까지 저희가 이끌어주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데브 오션에 한번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어떤 충돌 그리고 조화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이거 정리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좀 복잡하긴 했는데요.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지금 서로 부딪히고 공존하고 하는 내용은 아마도 여기 있네요. 최신 기술, 최신 서비스들이 아마도 카피라이트와 카피라이트의 충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열혈 강호의 P2E 게임 저작권 분쟁 이 사례도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거니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